여전히 기보를 바탕으로 8주차 수업 중인 마니 커플입니다. 우군이 있어서 얘는 강한 돌이고 얘는 약한 돌이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우리가 사람을 툭 치면은 상대가 툭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욜로 툭 치면은 얘가 일로 자동으로 가는데 그러다 얘가 죽어. 이렇게 해서 예, 자동사. 그 변의 돌이 움직여야 돼요. 변의 돌이. 그럼 얘가 만약에 백돌이 흙을 공격하려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? 그렇긴 한데 여기서 백이 여기 뒀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 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다시 원점으로 다시 들어갈 때 바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. 선 개념하고 방향이 중요하다잖아요. 여기. 예. 네. 그러니까 내 돌이 있는 쪽 여기 두든지 여기 두든지 상대가 둔 돌에 따라 두지 않아야 돼요. 어렵죠. 원래는 되게 쉬운데. 제가 봤을 때 사범님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두셨죠. 저요? 글쎄요. 뭐 예, 아니라고 하면은 왠지 돌 맞을 것 같은데. 칼 맞아. 밤길 조심하세요. 왠지 아니라고 하면.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그랬었겠죠. 그래서.